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 즉 450원이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턱없이 낮다, 총파업도 강력히 투쟁하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 측에서는 과다한 인상이다,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이 우려된다 이런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중소자영업자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현 공동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인태현입니다. 네, 회장님은 일단 어디서 어떤 자영업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인천에서요. 예. 의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옷을 팔고 계시는데. 예, 예. 자, 지금 최저임금이 많이 논란이에요. 내년에 이제 6,030원으로 예. 이제 올해보다 예. 450원 오르게 되는 것인데. 예. 자, 예. 이에 대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입장은 뭡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중소자영업자 입장이지만 뭐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 자체 노동자들이나 이런 정도 그 주머니가 차야. 네. 그 저희 그 중소자영업자들, 특히 저희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네. 와서 뭐 물건 팔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그 저기 노동자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머니 사정이 지금처럼 안 좋아가지고는 뭐 저희 중소자영업자들도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450원 인상된 걸 두고 경영계 쪽에서는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 도산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그 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죠. 네네. 하지만 그게 감당할 만하냐, 감당하지 않을 만하냐 할 때 지금 정도 인상된 것은 뭐 감당할 만하죠, 어느 정도. 도산까지 가는 건 예, 아니다. 예, 그거 가지고 뭐 도산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좀 너무 범살이 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 예. 근데 회장님도 지금 이제 옷가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 예. 지금 점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이나 예. 고용하고 계세요? 저는 직원이 3명 있어요. 아, 예. 자, 이분들에게 그러면 이제 인상된 6,030원 적용을 해도 큰 부담이 안 되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뭐 상대적으로 뭐 부담은 조금 더 되죠. 예. 근데 어차피 저도 장사를 해서 먹고 살지만 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도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예.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여기서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조건을 만드는 게 더 본질적이지. 예. 그분들 월급을 묶어놓고선 그 제가 뭐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회장님은 예.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이제 경영계나 예. 대기업들은 회장님들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랐다. 왜 이런 주장을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핑계죠. 제가 볼 때는 대기업들이 그 제가 알기로는 뭐 그 500조 정도를 지금 그 국간에 쌓아놓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중소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최근에 알려진 복합쇼핑몰이라든가 대형마트 같은 것들을 무분별하게 진출시켜서 예. 중소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을 파괴해서 이들이 그 괴멸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다음에 또 대기업과 관련돼서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대리점이라든가 가맹점 같은 경우도 이윤 구조가 굉장히 부당해요. 네. 뭐 하다못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식재료를 공급한다 그러면은 일반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가격을 받아가지고 아, 예. 마진, 우리가 이윤이라고 그러죠. 네. 이윤이 약화돼 있어요. 아, 그다음에 영업상의 지역권 보장도 그 해줘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막 시장에다가 한 두 군데서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 군데 다섯 군데 가게를 내줘가지고 결국에 벌어먹고 살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런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사실은 중소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 중소상인이 힘든 것인데. 예. 이런 구조적인 것을 고쳐서 이들이 정당하게 벌어먹고 살 수 있으면은 오히려 이들이 자신들이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거고. 네. 한편으로는 이 고용 시장이 여기도 안정이 되면은 자기들이 고용하고 있지 못한 1인 그 상인들도 사람을 또 고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본질적인 차원의 것들이 사실은 중소자영업자의 문제인데 뻥뚱하게 뭐 우리들 임금 인상이 되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도산한다는 논리를 댄 거는 자신들이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삶을 괴멸시켜놓고선 갑자기 우리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래서 참 고양이 쥐생각하는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비정규직 혹은 아르바이트생들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오히려 대기업의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가 예.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것이 더 큰 위협이다. 차라리 그런 예. 부분을 고치는 게 더 큰 도움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그리고 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네. 대기업의 너무 지나친 탐욕, 시장에 대한 지나친 탐욕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그다음에 중소자영업자들 시장에 대해서는 그 독일식 상권 영향 평가제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소규모 시장에 대형 그 대기업이 들어갈 때 그 매출에 뭐 한 10% 이상까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그러면은 허가를 안 해주는 독일식 상권 영향 평가제 같은 게 있어요. 예. 이런 거를 좀 시급하게 우리도 법적으로 제도화를 해가지고 무분별한 그 중소자영업 시장 파괴를 멈추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임대차 같은 경우도 그냥 막 건물주들이 막 마구잡이로 가격을 올리잖아요. 예. 그래서 쫓겨나고 있는 그 중소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것을 일단 해놓는 게 사실은 본질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그 임금 인상을 갑자기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은 실제로 그걸 감당 못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연구비니 무슨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중소자영업자들도 그런 그 간극으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죠. 예. 자, 노동계에서는 이제 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 예. 자, 이런 예. 주장 어떻게 보세요? 만 원 인상 현실성 있다고 아니, 보십니까? 이 부분을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문제는 그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대기업처럼 진짜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시행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 같은 중소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 형태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그런 대응책을 세워놓고 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서 그쪽으로 가자. 저는 그런 생각이죠. 산업별 예. 업종별로 좀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한 번에 다 그럼요. 그냥 만 원 적용하기보다는 인상하되 네. 어떤 세부적으로 예. 또 중소업체들도 예. 살 수 있는 방안 필요하고 또한 그렇죠. 중소 영세기업들이 살 수 있는 구조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라는 지적으로 그렇죠. 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임태연 공동회장이었습니다.